Om Namah Shivaya.
Thank you.
Oh.
같이 삼자 대천세계를 두루 덮으시고 말씀할 법이 없건만 말씀하시니 담비 같이 팔만 사천 중생들에게 보려주시옵니다. 각가지 방편의 문을 여시어 끝없는 고의 중생들을 인도하시니 왕이 있는 자 모두 이루어주시면 마치 깊은 골짜기 미아리라고 원하는 일 모두 성취시켜주시면 마치 맑은 호수의 달은 자라서입니다. 그러기에 사바세계 이사천하 남성부주 동양대한민국 영상북도 이성군단 천년동원산 온사해동지일시장도양에서 진청년 3월 13일 금년 1월 초하루 금일 아시불공이동공제장 설파안제자, 동창제자, 각각 근무체와 지장 천일리도, 일년, 인등, 연등, 백일, 49일, 한달, 삼칠일, 일일, 천백이도, 등학기기도, 공제자들은 소원을 성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삼가법선을 마련하고 저처럼 공양물을 신설하와 끝없이 중중부진하옵신 삼보자준기의 공양원이나이다. 정성을 다하여 법유를 거행하여서 신기한 가피를 가로없는 금일기도 공제자들은 삼가 신드롬 향을 사루어서 정성껏 맞이하며 혹시나 더 공양으로 공양을 올리오니 드리는 공양 부름받지 않소나 그 정성들은 내절하오니 자비 강령을 거두지 마오시고 간절한 정성들을 샅샅이 구원이 주어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자존의 항림하심을 청하옵니다.
Oh.
So
대벌 대강
Yeah.
Thank you.
1565년 음력 2월 차로 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법회는 고은사 하원성가대학원 학장 선생님께서 법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청법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고 교무국장 예린 선생님께서 주비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리가 잘 들리시는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가? 혹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면, 이 세상의 모든 발생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깨달음이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아주 철학적으로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 인연인가 하면 여러분들 밭에 가서 콩이 자란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아, 콩을 심었구나. 그래서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여러분들 밭에 가서 밭을 바라보고서 저것은 무엇을 심었을까? 밭을 심은데 밭이 난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나요? 요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적용하는 적용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복과 불행, 실패를 벗어나서 성공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성공이라고, 그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콩이라고 해 봐요. 그러면은 무엇을 심어야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콩을 심어야 행복이 발생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필요한데, 선업을 심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악업을 심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지성이 돼요.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업을 심으면 행복이 발생하고 악업을 심으면 불행이 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악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선업일까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연장을 가져야 돼요. 보구, 몸과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서 몸으로 네 가지,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의 좋은 것을 하면 그러면은 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몸으로 세 가지 좋은 행위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살생이 아니고 방생을 하는 거예요.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여러분들 뭐 때때로 가서 물가에다가 고기를 놓아주는 것이 방생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의미로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방생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다른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몸으로 하는 선업은 무엇일까요? 남이 허락하지 않은, 남이 노력을 해서 얻은 재물 내지는 소유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몸으로 하는 악행인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돼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남의 유익함을 도와주는 행위, 그것이 두 번째 선행이다. 이거를 우리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시바라밀, 앞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방생바라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심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요.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다른 배우자하고 씨앗이 하는 거 눈꼴이 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도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혹시 배우자가 있다면 설령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범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천의 행을 한다. 왜 범천의 행이라고 하냐면은 범천은 그 남녀간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행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불자에게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냐면은 오직 그 상대방 배우자만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설령 내가 좋아하는 생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 범행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고 말로 선행을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꾸며서 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을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말에 무엇 하겠어요. 거짓말로 남을 이간시켜도 안 되고 사실이라도 사람이 이간될 그런 얘기들은 하지 이제 않아야 되고 거친 말, 악한 말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입으로 하는 그런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탐무진, 무치라고 해서 탐진치를 갖지 않는 건데 요거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 필요한 것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악행과 입으로 하는 악행을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선행과 입으로 하는 선행을 잘 받들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은 왜 거기까지만 말을 할까요? 오늘은 신중기도 하는 날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중기도를 하는 데는 그것만 얘기하는가? 신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화엄선중이라고 하는데 요 화엄성중 신중은 언제부터 있게 됐냐면은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혹은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혹은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성도를 하시고 49일 동안 삼매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지옥에서부터 욕계 육천의 천상까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중생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천상의 신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거기에서 신심을 발하고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귀한
신들이 있어요. 요거는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이거는 또 초기경전에도 나와요. 그렇게 신심을 낸 그 천신들이 그런 천신들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죠. 무엇을 소원하느냐 하면은 중생계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마장 장애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신중님들이. 근데 이 신중님들은 주로 무엇을 관찰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드러난 행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신경 쓰지 못해요. 그분들은 깨달은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천상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으로 입으로 한 선행이나 악행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몸으로 입으로 선행을 하였다면은 그러면은 프로텍트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입으로 선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별로 그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신중기도 하는 날에는 우리는 인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경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을 복으로 받고 악행을 하면 그것을 고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그 인연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천상에 있는 여러 그 신들이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수호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과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이 많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고통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그 부족한데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이 모든 높고 낮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행복하고 불행한 이런 모든 상태를 우리 인간들은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두 번째로는 또 신들이 도와줘서 도와줘서 그러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우리 불교는 인연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와 같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선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신들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불교의 입장이 아니고 어떤 뭐 물질론자들은 우연히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불교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과 연에 의해서 그와 같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과보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인과 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음 상태예요. 원인은 마음 상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좋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지 않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인과 조건, 마음과 몸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신중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리라. 두 번째,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열 가지 선을 행하고 열 가지 악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작용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작용을 크게 해요. 부처님의 신심을 가진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면 되느냐? 열 가지 선행을 하고 열 가지 악행은 하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신중들의 도움을 받을 바나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중 기도를 며칠이고 간에 그렇게 임해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불행이 멀지 않은 그런 일이 삼보의 그 가피와 불보살의 가피 속에서 이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신도님께서 통지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초불공 기도를 마치고 이제 3월달이 되니까 추운 겨울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두 빨리 돌아가기를 우리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학장 선생님 법문에 있었지만 열심히 수행 경전하고 선업을 닦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는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걸린 사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갚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여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1.5 단계의 방역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하게 된다면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방역을
열심히 잘해서 방역 지표가 최고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협조해주고 국민들이 협조해준 그런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고운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유튜브로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또 유튜브에 하면은 새롭게 매일매일 법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회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에는 조실 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고운사를 다녔죠. 그리 큰 스님 아시죠? 그 큰 스님의 고운사 시대의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을 좀 하시면은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학장 스님의 학인들을 하는 법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새벽 예불, 그죠? 고운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들을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아름다운 고운사의 풍경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친지,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까지도 전부 다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사랑입니다. 유튜브 구독은 유튜브를 또 보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운사를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한테 다 구독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예. 자,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양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의해서, 공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정초 때부터 도시락을 싸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불공한 이 공양을 떡과 함께 정부사 앞에서 우리 신도 임원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비록 공양을 제공 못하더라도 신도 회장님과 이런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도시락을 잘 가져가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러시겠죠? 예. 예. 다시 한번 회장님께 크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예, 정성껏 우리가 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고운사가 더욱더 잘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운사 교구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면서 기도하고 추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고 뭐, 교구장 스님, 주지선께서는 매일 열심히 풀을 깎고 일을 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얼마나 말끔해졌습니까? 우리 이제 신도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 고운사에 많이 오시기만 하면은 고운사가 아주 아름답고 멋진 사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니까 우리 부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정성껏 여러분들이 불공을 잘 올려주셨고 또 우리 스님들이 정성껏 그 축원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날 법회에 뵙겠고 또 18일 날 지상대일 법회도 이상 없이 시작을 열리니까 다음 법회에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